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우리 증시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그간 올랐던 것에 대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양시장 큰 폭으로 밀린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다시 한번 2차전지 셋업체들 쪽으로 관심을 주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아래로 금융주들도 담았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대표적인 종목들인 가운데 삼성전기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쪽 살펴보시죠. 네, 기관은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대거로 매수했는데요. 우선은 화장품 관련해서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 G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으면서 화장품 주들 쪽으로도 관심이 유입이 됐고요. 또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뿐만 아니라 신라, 호텔 신라 같은 호텔 관련 종목, 그리고 신세계 같은 이러한 관련 종목들까지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투톱을 모두 다 팔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위와 2위를 매도 5위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이 중국 쪽에서 세계 최초 3D 낸드 플랜시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까지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크래프톤도 있는데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과 관련한 모멘텀 때문에 그동안 올랐지만 이번에는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화학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투톱을 모두 다 팔았는데요. 중국 쪽에서 낸드 플래시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2차전지 셋업체들 쪽에서 외국인은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기관 쪽에서는 2차전지 셋업체들 모두 다 파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차전지 소재 쪽에서 포스코케미칼 관심 많이 받았던 만큼 기관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주들인데요. 화장품 주들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광저우, 그리고 충칭 등 대도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소식에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함께 커진 건데요. 이렇게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커지면서 중국 당국 쪽에서도 어떠한 조치에 나선 건데요. 중국 내 국내 기업의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또 양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한국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면세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번에 2차전지 관련해서는 LNF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엔터주 쪽으로도 관심이 유입됐습니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를 담았는데 이 주가 자체는 두 가지 종목에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SM은 올랐지만 JYP 엔터테인먼트는 소폭으로 하락세를 연출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 대보 마그네틱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난 종목인데요. 이번에 4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루트로닉 같은 피부 미용기기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주가 반등 흐름이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수출 증가세 덕분에 관심을 받은 종목인데 루트로닉이 기관의 관심 받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장비 업체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애플 쪽에서 탈중국의 속도를 가차하게 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일제히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팔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은 이번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팔았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모두 다 팔면서 매도 물량 출회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위주로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시죠. 포스코 엠텍인데요. 투자주의 종목 지정에 급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번에 8거래일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리튬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번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된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꼽고 이날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를 하면서 포스코 엠텍 쪽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 이번에 주파수와 관련한 할당 취소 청문회를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통신사 관련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월 5일 발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지켜보셔야겠고요. G7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도입까지도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간에 함께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